국민들과 서로 원대하는 해소하는 뜻으로 다 함께 공명하겠습니다. 믿어, 공명! 뜻과 함께 능사지 여긴 LA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반 북한 관광 갔다가 김정은이 얼굴이 깔려있는 사진, 게재된 사진, 신문을 구두로 구두 신발 구두로 구두를 담았다는 이유로 모독죄 등으로 형벌을 받은 그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 미국에 왔다가 사망했습니다. 네, 본 기자가 인터넷 뉴스에 올렸습니다만은 공항에서 체포된 순환 비행장에서 출입국 하던 도중에 연행됐다가 구속된 그는 김정은 최고 졸음이 게재된 신문을 구두로 딸딸 말아서 돌돌 말아서 가지고 나가다가 체포된 그 경위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원비가 아무리 무식하지만은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잠시 며칠 관광하는 사이지만은 그 김정은이 존엄이랄까요? 권위를 인식할 만한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구두를 쌌다. 구두를 빼게 넣고 나오다가 체포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 즉,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인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런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A에 몇 분 보수 인사들, 청년 학생들과 함께 원비어 살해를 한 결과적으로 살이죠. 네, 그에 대한 규탄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방문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항상 결국 김계용 목사님, 우리 LA 나성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도 북한에 갔다가 독살당해 죽었죠. 남다른 방공 의식을 가진 목사 김계용 목사, 그와 같은 결과가 또다시 재판됐다는 것, 발생했다는 사실. 네. 그래서 본 기자도 북한 방문을 하지 않는 원인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에서도 북한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본 기자입니다. 네. 북한 방문, 네. 잘못 방문했다가는 불이익의 계기 됩니다. 그 점을 많은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사회는 개방된 사회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